네, 우리 나동모 우리 7월 도서 역행자 우리 2주차 발표 시간이고요. 2주차는 이제 3장과 4장입니다. 3장은 정체성 만들기, 4장은 유전자 오작동 극복에 대한 내용이고요. 저는 본 것은 우리 정체성에 바뀌게 된 계기가 나왔죠.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어떤 뭔가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, 그리고 내가 지금 이래서 안 되겠네, 각성을 했다고 나오죠. 이런 것들로 인생이 살면서 다가오는 어떤 뭐 충격이나 위기, 또 나쁜 상황, 또 궁지에 몰린 것이 모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많은 깨달음이라 그래야 되나요? 이런 관점의 전환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 정체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제가 느끼는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게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은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죠. 이 나는 누구인가,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정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남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거죠. 결국 나라는 사람이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계속 부족하다고 스스로 믿으면은 나라는 사람은 한없이 부족하고 작은 사람이 되는 거고, 스스로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은 또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. 우리가 이거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나보다 막 잘난 사람을 받아 보면은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, 또 나의 어떤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니까. 그래서 분명히 어떤 성장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은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 하지는 말아야겠다,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. 정체성을 먼저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자의식으로 가자 식으라는 말이 있었죠. 여기에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, 저는 이것을 그 버터플라이에서는 이제 무의 마법,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의 뿌리를 바꾸는 건데, 여기 자청이 말하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생각의 뿌리를 바꾸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생각의 근본, 쉽게 얘기하면 무의식을 바꾸는 거죠. 나에 대한 정의를. 저는 이제 버터플라이 우리 그 최기철 대표님을 만나고 그 우주심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인 동시에 신이고, 이미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한 우주의 주인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고, 이게 생각의 뿌리, 무의식이 바뀌니까 사람이 많이 바뀌는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정체성이라는 거는, 이 사람이라는 거는 또 환경이 중요하죠. 이렇게 의지를 넘어서 또 굉장히 환경에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환경을 바꾸게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청 경우에는 이제 본인을 사업가로 정의했을 때는 이 사업 가상적으로 모든 걸 보게 되고, 또 본인이 스스로 작가로 정했을 때이 작가의 눈으로 보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죠. 그걸 통해서 정말 신화 또이 생각과 믿음이 전부 다, 정말 이 생각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구나,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저는 질문해 봤어요. 이게 과연 나라는 사람의 지금 정체가 사업가인지 아니면은 작가인지 강사인지 동기부여 이상을 해 봤었는데, 제가 이 질문에서는 딱히 내가 뭐라고 정의하기보다 그냥 떠오르는 단어가 멀티플레이어였어요. 나는 뭐 사업가이면서도 작가도 하고 강사도 다할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,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환경을 바꾸는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. 책 읽기, 또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기, 만나는 사람 바꾸기, 이런 내용이었었고, 이두 번째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이것을 그 버터플라이나 해적 창업 이야기에서는 이제 선공지, 선매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, 내가 정말 뭘 하겠다고 선공지를 블로그에 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받는 겁니다. 그리고 공표를 하는 거죠. 이런 환경이 되면은 내가 어떤 강의든 프로그램이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. 저도 이 방법을 적용해서 많이 성장하고 성과를 본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 깨달은 것은 역시나 환경은 내가 만든다. 저도 뭐 직장을 퇴사할 때는 힘들었지만, 아무튼 퇴사하고 나서
뭔가 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마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 보면 또 인상적이었던 게 애초에 잃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마음의 평화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되게 공감되더라고요. 우리 그최 대표님 강의에 이런 말이 나오죠. 우주 심리학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우주의 주인이다. 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.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뭐 잃어도 잃는 게 아니고 얻어도 얻는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인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무언가로 되게 조연하게 해주는 그런 마법의 힘이 있더라고요. 역시나 이 어제 제가 부자 캠프 이라 대표님 강의 들었는데도 이렇게 부자들은 다 자기 마음 관리를 되게 잘한대요. 되게 심적으로 안정됐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무언가에 대한 초연함과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그 사장에서는 유전자 오작동이라는 멘트가 나오죠.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거는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한다는 것은 역시나 관점을 바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어떤 뭐 사물, 사람 현상을 바라볼 때 이게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바꾸는 것. 그리고 이렇게 생각만 하던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, 이런 것들을 느꼈었고, 뭐또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좀 바꿔야 할 것들은 지금도 많은 일들을 다 하는데 자꾸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꾸 이렇게 사람을, 나 리더를 세우고, 그리고 시스템 만들기. 자청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.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자기 하지 않은 사업이 다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지금 제 사업은 뭐 나연구소나 책 쓰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제가 하지 않으면은 사업이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내가 하지 않아도 계속 사업이 굴러갈 수 있을까?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1인 기업가들은 결국은 직원을 쓰지 않는 게 1인 기업가의 제일 원칙인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또 조금 사람을 써서라도 좀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이건 좀더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추상적인 것은 싫어한다, 구체적인 것을 써라 이런 말이 있죠. 우리가 뭐 블로그 썸네일을 쓰거나 책 제목이나 목차를 쓸때 그런 조금 추상적이고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이 구체적인 거를 쓰라 이게 되게 공감되더라고요. 저도 늘 글을 쓰고 책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나 제목을 정할 때도 좀 구체적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. 적용할 점은 그 제가 지난주에 그 1, 2장에서 소개해준 이 부자의 글을 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책이 보셨겠지만 이게 소설 형태가 있어서 되게 잘 읽히고 특히 제가 보면서 기억나는 게, 도는 곳, 신용의 다른 말이라는 게 되게 기억나더라고요.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용을 준 크기만큼 이게 돈으로 돌아오는구나.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거라도 약속을 잘 지키는 것과 어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구나. 이런 것들을 되게, 느끼는 책이 제가 절반 정도 봤는데, 되게 깊이가 있네요. 그리고 또그 이자 사장님 추천한 책이 있었죠. 뭐 근로지 행동 경제학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또 책을 뽑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요거는 오른쪽 밑에는 제가 이제 또 새로 쓸 책들을 한번 제목을 지어 봤었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. 뭐 변하면 변한다. 또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. 이런 거는 좀 추상적이긴 하죠. 밑에 거는 좀 구체적인데 예를 들면 뭐 이제 91권의 책을 쓴 작가가 말하는 책 쓰기 방법, 이런 건 느낌? 또, 41살에 시작해서 1인 기업의 선두주자가 된 노하우, 이런 것들? 또 뭐, 진짜 최고의 내가 되어 자유와 행복으로는 7단계 가이드라인. 이런 느낌의 제목으로 한번 책을 써볼까?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더 구체화되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3장, 4장을 본 내용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발표하겠습니다. 오늘 2주차 본격적에는 3장의 포인트 하나를 짚어냈고 4장의 하나를 짚어냈습니다. 먼저 3장에서 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은
유전자와 환경으로 조합되어 있는 일종의 공식이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유전자는 타고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, 환경을 바꾸면은 사람이 바뀐다.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신선하면서도 공감이 됐어요. 그래서 그럼 환경을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냐 했더니 이제 집단 무의식을 활용을 해서 일단 역이용해서 자기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서 좀 추구하는 목적이 자기한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곤 하는데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좀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단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였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달은 부분은 저는 이제 읽고 쓰는 거를 좀 어떤 기초 체력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환경이 내 주변에는 조성이 안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일단 나는 아주 열심히 하고 뭐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환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적용할 거는 이제 그런 모임들, 독서를 매일 하고 읽기 쓰기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둘러싸인 모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매일 읽고 매일 쓰는 거를 자기 강제화 해가지고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할 거고요. 4장에서 본 거는 심리적 오류인 휴리스틱이 성장에 장애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. 뭐 휴리스틱이라고도 하고 뭐 인지 오류라고도 하고 뭐 편향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자청님이 말하는 그런 클루즈나 뭐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편향들 다 통틀어서 그냥 휴리스틱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뭐 의사결정에 오류가 생기고 한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부분은 그럼 나도 이 휴리스틱 때문에 뭔가 이제 시도하면은 굉장히 뭐 합리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말하기 뭐 특히 유튜브 이런 거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안 하거든요. 뭐 해봤자 하여튼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뭐 굳이 뭐말 나온 김에 그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주 1회 정도는 뭐 제가 셀프로 그냥 뭐 말하는 영상이든지 제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화면만 나오는 거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 유튜브는 맞다 안 맞다 이런 편견들 같은 것들이 나한테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두 가지 투두리스트를 정했습니다.